자, 중간에 만났습니다. 아, 바로 끊어주는. 그렇죠. 이것이 예측을 못했어요. 자, 이러면 와우 선수, 손성근 선수를 흔들어주면 프레스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야, 그런 멘트를 인터뷰에서 했었죠. 역으로 솔반 치즈마크. 이야, 와우, 손성민 선수 그렇게 나오고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 자신감은 대단하네요. 다 계산이었다. 나를 불리하게 노리게 만드는 계산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아, 이소아 대단한 말입니다. 선택, 종족 선택권이 있거든요. 바로 승자조에서 결승에 직행했기 때문에. 네. 세키오 구령 무립니까? 자, 칸제 나이스돌. 이런 적혈기가 위험하게 되는데요. 영원흡수 적혈기 백스터지나 백스터가 치즈 먹으면서 와! 마무리! 세티어 스피드 유철 선수! 지금은 브리스의 판단이 아티였죠? 지금 레퍼드도 빙사죠 지금! 이야! 시트를 앞을 갔다 몰면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결승전에서 이것이 최용이네요. 아랫부분까지 할 말을 잊었죠. 이 아쉽다는 점. 어서 뛰어. 대가리에 꺼내고 용계 빛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썼습니다만. 자, 3대 포탈 달을 부리겠죠. 아까 달을 부리겠죠. 안다 안다요. 잡았죠. 자, 나이샤 포탈 아침. 우와, 오, 마무리가 빠졌네요. 자, 이거 참새가 빠져서 솔번 솔반 점세 전사. 그렇죠. 자, 프리스가 또 반격하죠. 방심은 국물. 하지만 방심은 국물. 공 타이밍 안티 좋고요. 솔반 조심. 안돼. 솔반 때문에 마카오치라. 이렇게 되면 칸젤 내주게 됐습니다. 달에 얻은 게 훨씬 더 꿀맛이거든요. 이거 당첼 아니었으면 또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나이샤 블레이즈 솔만 놓고 봤을 때는 손해본 거는 오히려 스콜즈거든요. 자, 이거 난타전입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그 오가 프리스를 그냥 밀어붙여서 경기 끝낼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중반 지나가면서 프리스가 힘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맞아. 에르버스 새로운 밀렸네요. 사람만 나면 되죠. 싱크폭탈 적혈기 잡기 쉽지 않죠. 영어로 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페로카는 남았죠? 급했죠, 마음이? 페로카는 공개빈 아그니. 아그니 빠져나가나요? 아까 포탈들을 많이 썼었다는 것을 크로우가 모를 리가 없죠? 역주행! 아그니는 무덤을 향해 가네요. 아그니 전사. 전사. 대략 마무리 못했고요. 네. 오, 근데 칸젤이 다리를 잡았죠? 아, 다리가 배럭을 마무리하러 왔다가. 아, 칸젤한테 낚였네요. 아,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죠. 확실히 세기를 막을 수 있는데 아그니가 너무 앞장서. 오, 노가요. 그렇죠. 아그니는 녹아요. 용기의 빛을 아꼈거든요. 아그니 화산붙이 깔려가는 건데 깔고 포탈. 자, 이건 좋았죠. 화산붙이 깔고 포탈을 먼저 깔았습니다만 스턴 연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양면 작전 나레이션. 나레이션 오늘 장사 나이드 장사. 이야, 세티어. 자, 실크도 상대 안돼도 빠져야 되고 적혈기도 써보자 세티어. 자, 나레 포탈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잘 도망가고요. 최정전 마무리. 그리고 포탈 이득 다 보고. 자, 문제는 여기서 그냥 수십까지 싹 내립니다. 칸젤 없이는. 아그니 어디 가나요?
아, 나이샷! 토픽스 맞다르크! 이거 시크하다르가 반복구대 뛰어나죠! 이어티어! 실크 잡긴 힘들죠! 실크 잡긴 힘들죠! 아, 거기다가 마카오도 엔트로! 포탈! 한 방에 좀 키우네요! 텔더더 배로 하나만 무리하고 포탈! 자, 하지만 크로우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수호신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썼는데 하나도 못 끊어내면 노리나요? 경계 위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그런데 세티어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경계미 토픽스. 자, 반대로 필요도 오, 이제는 혼돈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켜기 너무 자신감 있게 파고들었죠? 아, 정말 세고! 가요! 이게 변수가 되네요! 그러면서 다리 앞에까지 밀어줬죠! 자신의 경영 가볍게 밀고, 오, 참새 너무 노출! 참새 너무 노출! 근데 문제는 다른 영웅들과의 거리가! 잡나요! 상차! 아! 자, 포탈업님! 아그리도 잡았는데 저는 뒤쳐서 다리 와서 아그리 노립니다! 아그리 포탈이! 아그리인데 잘 빠졌죠! 그렇지만 도박은 내가 아직 안 씁니다. 자, 간제 힐망하죠! 힐망하죠! 저 경기가 힐망하죠! 들어와야 되는데! 두콩팩에게! 실크! 용개비! 날샤도 위험했고요! 실크인데 스위프트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요! 자, 달의 테러 세트가 막아주고 있고요! 자, 배럭 마무리! 배럭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빌 배럭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공격 계속 커버해야 되고 시간은 3분 30초. 어쨌든 다레의 테러는 세티어가 막아줬고요. 정말 정찰이 됐나요? 자, 아그리도 살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한타가 치닫아! 세티어 빠르구나요! 잠세 영빛 깔고! 잠세 폭탄! 아그리 혼돈의 감이 있기 때문에! 자, 다레가 결국 살았고 이 다레 때문에! 프리스를 하나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크의 레벨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게 용개비! 자, 마카오 스타트! 자, 화신 쏘고 간제르 수비! 판단 좋아요! 포탈 타이리오즈 아그리! 수신 동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무리가 아그리 체력은 살짝 아쉬운 상황! 원거리 데미지 딜러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럴 때 실망했으나 아까저라도 있었다면요! 베로칼 앞하게! 아그리가 포탈! 소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적혈기, 체력만은 적혈기가 너무나 든든해요! 자, 저 칸데라뷰! 칸데라뷰 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잡아냅니다, 프레스! 자, 지금 소신을 잡아! 사랑부터 시간이 20초! 소신! 시간이 20초 남았어요! 마력 태우기가 제로딘을 의외로 힘을 못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도란. 자, 그리고 오히려 빠르다. 이와 나이어 두 번 방송 영웅께 성공. 이거는 샤카잔 못 따라가죠. 이야, 오, 좋아요. 이거는 쏘면 안 되죠. 따라가죠?
저는 쓰고 싶은데. 자, 승패 포션 마시고 치즈 먹고 멕시는 이 선수의 담력. 이야, 손정민 유철이 참 대단하네요. 야, 이길까? 이겨. 이겼죠, 결국. 정화연을 썼는데 일단은 왜 그쪽으로 빠지는가 했더니 뭐 정화연은 밖에서 멕시도 잡자라는 것이 이미 계산이 다 있었군요. 자자자자! 제로 힘들어져! 제로 힘들어져! 제로 아, 마무리가 안 되네요. 제로 약사! 동물이 제로 약사! 자, 2교전이 더 중요하죠! 2교전이 더 중요하죠! 왕자의 절규! 메시드! 아, 사랑합니다. 팬만 살았고요. 자, 이거는 3분차! 자, 포탈이! 아, 샤카도 안 좋지! 어느! 힘빠지! 자, 위쪽에 메시드! 아, 포탈이죠! 페르다! 페르다 잡혀요! 페르다 잡힙니다! 제르딘 어딨나요, 제르딘? 제르딘 위치가! 아, 근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메시드도! 아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루시가 살아있고 결국 프리스가 2등 다 가져갔죠. 말해서 내려서 세버리죠. 자, 아키로가 시서크를 놓고 제르딘 자리 잡았어요. 아픕니다. 그래도 고립. 자, 때립니다. 그리 아, 잘 뛰었어요. 잘하네요. 하지만 다요. 아, 이게 살아가고 일리란 조심하세요. 루시 스파이더로도. 자, 이거 소시는 막으러 오지 않으면 잡힐 것 같은데요. 포탈 아, 두명 포탈이면은 달빛 백인 미턴트 제르딘 위치는 파악한 것 같고요. 정화의 눈으로 보호. 아, 이거 소시 밀리겠는데요. 그렇죠. 정화의 눈 위치가 너무 좋아요. 방어들기 쉽지 않죠. 오, 메시드 포탈은 꼬맹이 조심해야 돼요. 미턴트 망자의 절규. 아, 제르딘 위치를 보나. 자, 이제 알죠. 제르딘 위치 알죠. 리오캐를 먼저 써놓고 포탈! 소시 지켰나요? 예리온! 페르다! 소시 빠진 것 같죠? 페르다! 포탈! 자, 포탈로도 메시를 잡혀주면 메시드! 저스핀! 스핀! 메시드 잡아냅니다! 자, 레벨업 20 레벨이죠? 자, 검은검 앞에 걸 했다는 건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 제르딘 집요하게 노립니다! 스핀! 자, 저 스핀!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제르딘 작용권을 때려보지만 얼마나임. 아, 살았고 정화는 여기서 썼기 때문에 파고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테런 밀죠. 와우, 테러 성공. 소신도 없기 때문에 막으로 오지 않으면 아그니가 다 밀어버립니다. 크로긴. 자, 솔베나임 크로긴 성공. 솔베나임 슬로우 솔베나임. 자, 망자의 절규. 아, 솔베나임 결국 살았고 또 시간 끌었죠. 정화의 눈이 없으면은 일리나리 자신감 있게 파고들어서 제르딘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막으로 갈 수가 없는 크로우. 아그니가 다 정리합니다. 아그니 이래도 막으로 하나 이러고 있고 크로우는 막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어렵네요. 프리스 제르딘 조합 너무 넓었습니다. 한 경기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었던 프리스. 준비해둔 것이 있다. 이 바로 이거였네요. 자리 잡았고. 자, 돌아 제르딘 쪽에 깔아놨고 우리 빨리 뛰고 아그리가 잡히네요. 제르딘 위치 좋습니다. 솔베나임 빠져나갔고. 자, 이렇게 되면 크로우 기세. 아, 삼경이도 모릅니다. 프리스가 보여주죠. 아키로 최종하고 아키로 전이라도 걸린다면 포탈. 자, 포탈 탈라. 아키로를 용서할 것인가. 오, 당했어요. 돌 맞았어요. 이거 잡히는데요. 뮤턴트 아, 고리 방제적인 전사. 저 너무 좋습니다. 유케는 이 샤카전! 유케는 아니었어! 나레이션! 아,
자, 어느새 경기 시간은 5분 안팎.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5분 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아직도 몰라요. 3경기까지도 승부는 1분 남아야지만 예측한. 하자. 정원! 자, 제르디 버리자! 제르디 빼는데 성공! 샤카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빙이 가능하죠. 제르디 여기서 딱 저격 모드하고 조준탑을 1점짜리 써야 되는데. 자, 제르디 노출된 감이 있죠. 맞아, 노출했어. 프리스! 저지탑 하나라도 파괴를 시켰으면 모를까? 이러면 부활하는 뮤턴트점 있고 프리스는 건물계로 로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달릴 수 있어요. 뮤턴트 혼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솔레렐까지 방어. 반면에 크로우의 방어라인은 너무 허술합니다. 이게 대러 아파요. 인시너레이트대 저격이 빠져주면 되죠. 자, 이거 50분은 갈 거. 오! 자, 아, 눈치 빨라요. 최우선 선수 눈치 빠릅니다. 와, 그래도 괴물이네. 솔메라 폭탄 쏘거든요. 교란! 자, 이란 거. 자, 어떻게 되나? 자, 제대로 없는 페르나부터 누르는데 교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주죠. 우쭈룩쭈, 교란 때문에 우쭈룩쭈. 솔메라 크로우고 주방자의 절교. 솔메라 합쳐서 페르나 폭탄. 시간은 2분. 자, 이거 점수로 결정날 것 같은데요. 미치겠네요. 자, 그래! 시간은 1분 50초. 제르딘 올라옵니다. 메시도 없는 제르딘 너무 초라하죠.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럭이 남아있고 영웅 레벨이 높. 대럭 건물에서 앞서는 크로우, 영웅 레벨에서 앞서는 프리스. 한 점 간다면 프리스가 이거는 유리해 보입니다. 이거는 저주의 탑 밀지 않는 이상 프리스가 유리해 보여요. 자, 시간은 1분 20초. 어떻게 될지 승부는 끝까지 몰라요. 앞에서 제르디 막힌표. 자, 대첩 받았어요. 자, 근데 오히려 끌어와서 이거는. 자, 어떻게 되나요? 아, 잘 빠졌죠. 대처가 좋았어요. 프리스의 대처가 좋았어요. 자, 검은공 1.4 해보지만 무리에게 무리가 있고 1분! 숨 막히는 1분! 뒤태가 아니라 1분이야 이거는! 뮤턴트 보다 이게다 시간이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볼리버프 제르디 저격 유리하게 파고 들고 제르디 1.4 30초! 잠깐! 경기 어떻게 되나요? 건물에서 앞서고 있는 크로우! 영웅 레벨 앞서는 프리스! 프리스가 많이 유리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크로우와 프리스 진하게 잘 막네요! 자, 시간 15초! 과연 경기 결과는? 프리스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프리스 본인들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승리 확실한 것 같은데 제르디 어차피 경기 끝날 때까지 부활 못하고! 카운트! 경기! 챔피언스! 유리! 덮고! 빅파이널 카운트 헬멧의 진짜 시즌! 우승을 차지합니다! 프리스! 이 경기의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역전하고 결국에는 제르딘 부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제르딘 조합 크로우는 필승 카드로 주